세계경제포럼의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의 65%가 기존에 없던 새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죠. 세상이 빨리 변화하는 만큼 직업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요즘 어떤 직업이 주목받고 있는지 정민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채널A가 그동안 신직업열전이란 코너를 통해서 여러 직업을 소개했었죠. 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한 9가지 미래 유망 직업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네. 취재 기자들이 직접 체험해서 청년들이 일하기에 좋을 만한 그런 직업들을 직접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케어, 반려동물, IT, 창의 다양한 직업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글쎄요, 매매주택 연출가부터 볼까요? 굉장히 생소한 직업인데요. 이건 뭔가요? 이거는 이제 그 매물이 나왔을 때 그 원하는 가격에 좀 더 빨리 팔릴 수 있도록 안에 디자이너나 뭐 인테리어를 좀 수정을 해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직이고요. 실제 이제 그 주택이 좀 좁은 편인 일본이나 뭐 영국 같은 곳에서는 네.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직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뭐 한다든가 해서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좋은 값을 팔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군요. 그러면 또 하나 뭐 살펴볼까요? 이거 사이버 평판 관리사, 이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 어떤 직업이죠? 요새는 SNS 같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지 않은 것들이 온라인상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뭐 의뢰를 하면 뭐 사진이나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해주고 한 2-3일 정도면은 원치 않았던 그런 게시물들을 삭제를 해주는 직업이고요. 실제로는 기업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대표의 한번 얘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최근에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런 평판 관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진 것 같아요. 삭제를 하면은 일단 피해자분들 일단 되게 좋아하시고 막 기뻐하시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진짜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여기 리스트 중에서 이모티콘 작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체험해봤다면서요? 네, 다행히 요새는 B급 감성이 유행하면서 아주 그림 실력이 좋지 않아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 이모티콘을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스케치를 해서 작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좀 활용을 하면 한 15분 정도면 네, 저렇게 이모티콘 하나가 탄생이 되고요. 아, 정말 저 그렇게 저 메신저에 옮기니까 바로 이모티콘으로 활용이 되네요. 네, 한 누구나 직접 해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한번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할 수 있나요? 네, 실제로 이모티콘을 제작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렇게 직장인들도 뭐 퇴근하고 이후에 강좌를 들으면서 이모티콘 제작법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저 수업을 듣기 위해서 매주 한 번씩 광주에서 올라와서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이모티콘 작가 지망생을 저희가 인터뷰해봤습니다. 그냥 제가 만든 거를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사용을 한다는 게 좀 뿌듯할 것 같아요. 재밌고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네, 정말 제가 봐도 재밌어 보이는데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얼마나 버나요? 네, 수익 배분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모티콘이 2,200원 정도 하고 요새는 음악이 나오는 것들은 한 3,3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가 하나를 구입을 하면은 수수료가 일단 애플이나 안드로이드에 수수료가 30%가 부과가 되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씩을 모바일 메신저 회사와 이모티콘 작가가 나누게 됩니다. 이제 작가에 따라서 계약 조건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모티콘 하나를 구입하시면 한 500원, 600원 정도는 이모티콘 작가에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본사에다가 문의를 해봤더니 작년 한 연매출이 10억 원 이상 되는 그런 스타 작가들 경우는 20명이 넘었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한 1년에 3-4억 정도씩 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버는데요. 수억까지 버니까 굉장히 짭짤할 것 같습니다. 이 채널A가 준비하는 신직업열전 20회까지 계속됩니다. 뉴스A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민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거짓말을 정말 습관처럼 하게 됩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9명은 89.2%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답할 정도입니다. 밥 한번 먹어요. 이렇게 빈말을 하고요. 집에 일이 있어서요. 집에 빨리 가야 돼요. 핑계도 되고요. 오늘 정말 멋지세요. 이렇게
마음에 없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은 정말 애교에 가깝습니다. 배우 조민기 씨는 대학에서 징계를 받으면서 성추행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가 11명이나 되고요. 음란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돼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출연하는 영화마다 흥행해서 변호인, 베테랑, 국회의장, 신과 함께 천만 요정, 1억 배우 이렇게 불렸던 오달수 씨. 성추행과 성폭행 의혹에 처음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법정 대응까지 운운하면서 강력하게 부인했었습니다. 그러자 이 얼굴까지 공개한 여성 피해자가 나왔고 그제서야 사과했습니다. 연애 감정이라는 사족을 달고 덫에 걸린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말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결국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고 1년 가까이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 사실 누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걸 알아채기가 쉽진 않죠. 하지만요, 거짓말쟁이들한테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눈은 그대로, 입만 웃는. 말이 먼저 나가고 표정은 나중에 짓고요. 그걸 물어보면 제가요? 이렇게 되묻기도 하고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좀 더 커진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눈앞에서 잡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들통나게 마련입니다. 거짓말이 날아준 날개로 얼마든지 멀리 갈 수 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 파울로 코엘료의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 한 번 실수는 용서해도요. 거짓말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천상철의 시선입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 앞 태극기를 든 사람들 사이로 이렇게 거대한 촛불 조형물이 쓰러져 있고 그 사이로 연기까지 피어오릅니다. 보수 성향 단체가 주도한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끝난 뒤 그 참가자들이 조형물을 부수고 불까지 지른 겁니다. 이 조형물을 만든 4.16 언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전시한 작품을 마구잡이로 파손했다며 관련자들을 끝까지 찾아내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삼성동 봉은사 교차로 마치 화산 연기가 피어오르듯 큰 연기가 가득하죠. 무슨 일일까요? 가까이 가서 보니 이렇게 물이 마구 솟아오르고 또 집안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어젯밤 지하 온수 배관이 파손돼 온수가 새면서 이렇게 연기도 나고 집안도 내려앉은 겁니다.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교통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서울 가럴동의 한 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0대 세입자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 세입자가 집주인과의 갈등 끝에 자신의 방에 유류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뉴스입니다. 패럴림픽 성공을 위해 스타를 다뤘습니다. 아이스하키 경기 응원을 위해서 배우 이동욱 씨는 입장권 1,000장을, 배우 장근석 씨는 2,018장을 구매한 겁니다. 모두 팬들과 함께 단체 관람할 예정입니다. 스타들이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행을 했다면 팬들이 스타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기도 하죠. 가수 은지원 씨의 팬클럽이 안전장갑 1,800원어치를 소방관들에게 기부했습니다. 사비를 털어 장비를 사는 소방관들과 첫 개인 팬미팅을 앞둔 은지원 씨를 위한 깜짝 선물입니다.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챙겨간 물건이 떼안이 화제인데요. 바로 꼬리빗입니다.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죠?
흐트러지는 문 대통령의 머리를 직접 정리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치매 노인 사전 등록을 경찰서뿐만 아니라 전국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과 지문, 사진 등을 등록해놓으면 치매 노인이 실종됐을 때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자영업종이죠. 음식점업에서 밀려나는 중년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30대 이하와 60대 사업자는 증가한 반면 40, 50대는 약 7천여 명이 줄은 건데요. 혼술과 혼밥 풍조에 적응하지 못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오늘부터 경유차의 매연 대출 허용 기준이 2배 강화됩니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나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네, 잇따라 터지는 총기 사고로 미국 내에선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신랑 신부는 물론이고 하객들 모두 총기를 들고 결혼식을 열어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부 연결하겠습니다. 자, 황아람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자, 미국에서 소총을 들고 결혼식을 올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8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생추어리 교회에서 소총을 든 합동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통일교 문선병 교주의 아들이고 미국 이름으로는 션 문인 문형준 씨가 이끄는 교회인데요. AR-15 소총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지팡이를 상징한다며 결혼식에 참석한 참석자 600여 명에게 소총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했습니다. 교회 이름인 생추어리는 역설적이게도 피난처 그리고 안식처라는 뜻인데요. 목사와 신도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It's a celebration of the right to bear arms, which we believe is a human right. People have the right to bear arms, and in God's kingdom, you have to protect that. You know, you have to protect, you know, against evil. 총이 무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쇠지팡이를 상징한다고요? 저희가 들어도 황당한데 미국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클 것 같네요. 네, 이 합동 결혼식이 지역 현지에 일으킨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교회 인근의 학교는 수업을 취소하는 등 현지 지역에서는 한때 비상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 이후 미국 전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문선명 전 총재가 사망하고 칠남인 문형진 씨가 통일교 지도자로 낙점됐지만 2015년 교권을 박탈당했는데요. 이후 문 씨가 미국으로 옮겨오면서 2대 통일교 총재라고 주장을 하고 생추어리 교회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도 총기 규제에 그동안에 이제 총기를 그냥 냅두자 이렇게 했다가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총기 규제에 반대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반대로 바꿔서 총기 규제안 강화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민주공화 양당 지도자들과 만나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미국 총기협회와 공화당원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총기 규제법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여야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교직원들의 총기 무장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10대를 중심으로 총기 규제 운동인 미 넥스트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공개 속상에서 최근 몇 달간 말을 아끼던 멜라니아 여사도 이런 학생들의 움직임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접촉 이후 처음입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재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특사를 언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한미정상 간 통화는 약 30분 동안 이뤄졌는데요. 문 대통령은 조만간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습니다. 이번 특사는 북한 김여정의 방한에 대한 답방 형식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평창올림픽 기간에 진행된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의 협의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다만 백악관 성명에는 대북 특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백악관은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언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건 대북 특사를 누가 언제 가게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달 내로 대북 특사를 파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특사가 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남북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특사 파견 시기가 너무 늦춰져선 안 되고 4월에 한미연합군사 훈련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특사를 파견한다는 겁니다. 특사 후보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화의 성격에 따라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외신 인터뷰에서 병력이 투입되는 독수리 훈련의 경우 남북,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지면 일정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일정이 조율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어제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다스의 지분 구조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네, 그럼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유빈 기자, 이상은 회장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취재진을 만났는데 그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혹시 밝혔습니까? 네, 이상은 회장은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가 연관성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다스의 지분 일부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뇌물 혐의와 규모도 점점 불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대 총선을 앞두고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서 불법 공천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실제로 이 전 대통령 측에 수억 원을 건넨 대가로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의 다스 소송비 60억 원 대납 의혹과 관련해 계속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뇌물 총액은 100억 원을 훌쩍 넘는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10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은 이제 지방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할 태세입니다. 네, 그럼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오늘 사직 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 그러니까 오는 15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이 시장은 오는 14일 퇴임식을 하고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친문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광명시장 등이 경기지사에 도전할 예정이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경기지사도 관심이지만 서울시장은 누가 될까 정말 관심인데, 자, 박원순 서울시장 3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면서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3선 도전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민주당 당내에서 사실상 결선 투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YS의 아들 현철 씨, 또 DJ의 아들 홍걸 씨도 지금 출마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네, 두 사람 모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영호남 재보궐선거에 두 사람의 출마를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국민대 특임 교수 측은 지방선거로 나갈지 재보궐로 갈지 결정하지 못했지만 출마할 욕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궐선거가 확정된 부산 해운대구 을이나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경남지사에 출마할 경우
경남 김해을에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은 전남 영암 무안 신안 보궐선거에 출마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신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 몇 군데로 결정됐습니까? 네,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만 7곳입니다. 사실상 미니 총선이라고 할 정도로 판이 커졌는데요. 서울 노원구 병과 송파구 을, 부산, 울산, 광주, 충남 등 전국적으로 7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원들도 많아서 최소 10곳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재보선 결과가 원내 일당 문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16살. 이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남 김해극단 번잡이 대표 조중윤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영진 기자, 미투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첫 번째 구속이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극단 번잡이 대표 조중윤 씨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1월 미투운동이 확산된 이후 구속된 첫 사례인데요. 조 씨는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를 맺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조 씨가 성폭행하면서 동영상을 찍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요. 또 성폭행 의혹이 폭로된 후 조 씨가 피해자 가운데 한 명에게 사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강제성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조 씨는 취재진 앞에서 죄송합니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극단 사무실과 자신의 차에서 당시 16살인 단원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휴대전화와 극단 명부를 추가로 확보하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방 법원 앞에서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